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죠. 이번 시간에는 정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라고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치의 영향을 받고요. 또뭐 정치적인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술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또 안주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존경하는 정치인도 있고, 또 아주 싫어하거나 경멸하는 정치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치의 영향을 받고 정치에 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정치의 본질 또는 정치의 의미,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의 개념은 좁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좁은 의미를 협의라고 부르고요. 그 넓은 의미를 우리가 광의라고 부릅니다. 자, 정치의 의미는 넓은 의미도 있고 좁은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좁은 의미를 볼까요? 좁은 의미의 정치란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자, 주체로 볼까요? 주체로 보면 누가 하는 거죠? 국가기관이 하는 겁니다. 국가기관 또는 정치인. 뭐 정치가 또는 정치인이랄까요? 자, 국가기관이나 정치인이 하는 것이 자,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넓은 의미는 뭐겠습니까? 넓은 의미는 일반 사회집단, 일반 사회집단들도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넓은 의미의 정치를 한번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넓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면 사회적 희소가치. 자,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면 뭐 부나 명예나 권력 또는 뭐가 있죠? 뭐 직업 또는 뭐 배우자도 되겠고요. 자,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을 자,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넓은 의미 광의의 정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치의 개념을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고전에는 정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공자. 자, 공자는 정치를 이렇게 보고 있죠. 정치는 옳고 바른 것이다. 정자. 자, 정자란 말은 뭐뭐라는 것. 이 말이죠. 정치라는 것은 정자. 이것은 정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야자는 어조사 야자가 되겠죠.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공자의 말씀입니다.